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하나둘 떨어지는 계절이죠. 그런데 강원도 춘천의 한 은행나무길에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바로 지금 이 시기와 어울리지 않는 꽃이 피었다는 얘긴데요. 초겨울에 핀이 꽃의 비밀은 뭔지 미스터리 M에서 밝혀봤습니다. 입동이 지나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초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강원도 춘천의 한 은행나무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수상한 꽃이 피었다고 하는데요. 47년 동안 여기 살았어도 처음 봐, 오늘 처음 봤어요. 춘천에서 오래 산 주민도 처음 봤다는 이것의 정체는 바로 노랗게 핀 개나리. 개나리가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꽃의 대표 주자 개나리가 겨울로 접어드는 11월에 피다니 믿기지가 않는 상황. 때 아닌 개나리의 등장에 춘천 시민들은 어리둥절하기만 한데요. 개나리 꽃핀 거 봐. 완전 봄이에요. 저희 오다 너무 펴갖고 지금 어머 이거 봄이야 여름이야 뭐 이러고 오는 거 이거 봐 이거 봐. 혹시 개나리와 닮은 꽃은 아닐까요? 타원형의 꽃잎이 4개로 이루어져 있고 밝은 노란빛을 띠는 게 특징인 개나리. 초봄에 피는 개나리와 지금 핀 개나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니 똑같은 모습이죠.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그리고 그 옆에서 고개를 내민 노란 개나리. 한 장소에 봄과 초겨울이 공존하고 있다니 봄에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피는데 지금 요새 겨울인데 이게 폈다는 게좀 신기하지 않나요? 희한하네. 이쪽은 노란 꽃이요. 여기는 노란 은행잎이 떨어져 있는데 아 이렇게 핀다는 게 아무래도 지금 미스터리하고 계절을 잊은 듯 쌀쌀한 날씨에 꽃망울을 터뜨린 개나리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의 미스터리 앱, 초겨울에 핀 개나리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을의 낭만과 정취를 뽐내던 노란 은행나무 낙엽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계절. 가을과 겨울 사이 머지않아 추운 겨울이 찾아올 것을 암시하고 있지만, 이곳에 핀 개나리의 모습에 다시 봄이 찾아온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을 주고 있다는데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엄동절을 앞을 두고 핀다는 게 남들이 다 이해가 안 되잖아요. 누가 인위적으로 심어놓은 거 아닌가요? 이거 하우스 재배해가지고. 혹시 누군가가 비닐하우스에서 개나리를 키워 담벼락에 심어놓지는 않았는지 그 가능성에 대해 화훼업자에게 확인해봤습니다. 킬수 있지만은 실제적으로 하우스에서 재배하진 않죠. 자연스럽게 그 월동이라든가 그런 걸잘 하기 때문에 바깥에서 키우는 식물이에요. 지금 이렇게 피는 거는 약간 좀 기온 주로 이제 지금 기온이 좀 높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기온이 높아져서 계절에 관계없이 피는 봄꽃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건데요. 계절을 건너뛴 채 가을이나 초겨울에 피는 벚꽃의 모습을 태안과 거제 등 전국 각지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춘천의 개나리 개화도 날씨와 관련이 있을까요? 작년에 11월 달에 최고 기온은 평균 11.9도였는데 올해는 현재까지 최고 기온은 14.7도입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다른 패턴으로 해서 올해가 조금 더 따뜻해진 형태입니다. 현재까지는. 실제로 작년 이맘때보다 현재 기온이 더 높다는 것.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다른 개나리 군락지도 비슷한 상황인 걸까요? 하지만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을 뿐 노란 개나리 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혹시 기온이 다른 건 아닐까? 개나리가 안핀 곳과 개나리가 핀 곳의 기온을 차례대로 측정해 봤는데요. 그 결과 기온과 습도 모두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얘는 아무래도 가을에만 피는 개나리 종류가 아닌가 하는 추측도 해보게 되는데 지난해 10월 미스터리엠에서 가을에 피는 벚꽃의 비밀편이 방영됐었죠. 당시 가을 벚꽃의 정체는 바로 춘추벚나무로 봄에 꽃의 절반이 개화한 후 지고 나머지 절반은 가을에 다시 개화하는 희귀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개나리는 초겨울에 피는 개량종이 아닐까요? 올봄 해당 담벼락에 개나리가 정상적으로 개화했는지 제작진이 직접 검색해 확인해 봤습니다. 현재 개나리가 핀 장소에서 올해 봄에도 개나리가 만개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초겨울에 핀 개나리의 비밀.
1년에 두 번 핀 개나리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식물 전문가를 만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대체 왜 핀 거죠? 10도 이상이 지속이 되면 개나리는 꽃이 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그 이전에 겨울 잠을 자야 된다. 그러니까 추운 시기에 잠을 자는 시기를 거친 다음에 온도가 10도 이상 지속이 되면 꽃이 핀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개나리는 추운 겨울에 겨울잠을 자야 하는 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추운 시기를 겪고 난 뒤 포근한 기온이 지속되면 그제야 꽃망울을 터뜨리며 우리에게 봄의 시작을 알린다고 합니다. 지금 시기라면 겨울잠에 빠져 있어야 할 개나리. 그런데 왜 갑자기 생체 리듬을 잃은 채 개나리가 개화한 걸까요? 그 이유를 확인해봤습니다. 그 장마가 지나면서 꽃눈을 형성을 해요. 그 꽃눈이 형성되어 있는 그 이후에 태풍이 오면서 그때 그 온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올해는 유난히 장마가 길었고 태풍도 잦았죠. 그런데 이러한 긴 장마와 연이은 태풍이 개나리의 개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낮아진 기온을 겨울로 착각하고 겨울잠을 잤던 개나리. 그런데 근래 들어 10도 이상의 높은 기온을 며칠째 유지하자 봄인 줄 알고 꽃을 피웠다는 건데요. 추운 날씨와 포근한 날씨 사이에서 계절을 잊고 핀 개나리. 착각했군요. 그런데 인근에 있는 다른 개나리 군락지는 개나리가 피지 않고 왜 이곳에서만 핀 걸까요? 그것도 신기한 일이죠. 지금 여기가 방향이 남쪽 방향이에요. 온도가 또 높은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남쪽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쪽 방향 전체가 꽃이 만발하게 지금 피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개나리가 피지 않은 곳들은 대부분 그늘이 진 모습으로 햇빛을 좀처럼 받지 못한 모습이었는데요. 이에 반해 개나리가 핀 곳은 정남향으로 햇빛이 잘 들어 10도 이상 기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이 됐었던 겁니다. 이렇게 계절을 앞서 꽃을 틔운 개나리는 내년 봄에는 피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데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잠시나마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었던 특별한 시간. 순천시 시화가 개나리입니다. 네, 개나리가 이렇게 활짝 피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사람들, 아주 춘천시민의 마음까지도 활짝 웃게 해주는 게 아닌가. 이상기후에 생태 환경까지 우연들이 겹치면서 탄생한 초겨울 개나리. 노란 낙엽과 개나리를 한눈에 담을 수 있었던 자연의 신비로움이었네요.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